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북구에 있는 미슐랭 더 플레이트 숙수도가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김세길 셰프가 운영하는 한우 바베큐 레스토랑으로 숙수도가는 조선 왕실 요리사들이 연구를 위해 조직한 단체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숙수도가만의 매뉴얼로 720시간 동안 건조와 발효를 통해 숙성시킨 한우를 제공합니다. 메뉴는 런치와 디너 구분 없이 코스와 단품으로 나뉘며 저는 일행과 함께 네이버 예약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코스로 선택 후 방문했습니다. 내부는 6개의 테이블로 가득 차는 아담한 편으로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였고 착석과 동시에 등심, 안심, 차돌 세 가지 코스의 설명을 들은 후 서버분께서 추천해주신 등심 코스로 요청했습니다. 코스의 첫 번째 메뉴로 육포와 김부각이 나왔습니다. 굵은 식감의 육포를 시작으로 담백한 김부각까지 가볍게 곁들여 주었고 빠르게 아담한 크기의 웰컴디쉬가 제공됩니다. 토마토를 열분해하여 맛과 향만을 추출한 것으로 투명한 젤리 형태의 과편인데요. 모퉁유라이프에서 비슷한 토마토를 워낙 화려하게 맛봤던지라 상대적으로 단조롭게 느껴졌으나 김부각의 잔여감을 식용콕과 허브내음으로 프레쉬하게 입가심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요리는 삼계탕으로 수비드 조리법의 닭가슴살과 직화로 구워낸 관자가 담겨 있었으며 따뜻한 육수를 부어주십니다. 육수는 인삼을 포함한 11가지의 약재를 우려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겉면이 팬프라이된 닭가슴살의 움집력과 포근한 관자의 극과 극 식감이 인상적이었고 개인적으로는 말린 우엉칩이 국물 맛에 팔아름 될 것 같은 만큼 향긋한 덕에 남아있는 김부각까지 찍어 먹기 좋았습니다. 아주 짧고 굵게 건강을 챙길 맛으로 마치 한약이라 생각하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들이켰습니다. 솔직히 전체 요리까지는 지금 한우 바베큐 레스토랑이라는 사실이 크게 와닿진 않았지만 육전의 통통함에서 동공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부드러운 계란옷 안쪽으로는 30일 동안 숙성시킨 등심의 덧살 부위로 파채와 초간장을 함께 맛볼 수 있었고 약간의 기름기가 더해진 육즙이 퍼지면서 목구멍을 꿀떡 스쳐갑니다. 먼저 나온 조개탕은 팔팔 끓일 때까지 잠시 킵해두면 밑반찬 세팅으로 환상을 차려주시며 겉절이 무침과 파무침 그리고 양파 장아찌 등 각기 다른 새콤달콤함에 잔잔한 유자향이 맴돌면서 입맛이 돋워집니다. 꽃등심은 720시간 동안 숙성시킨 만큼 받자마자 살짝 어슴푸레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단정하게 손질된 알등심, 새우살, 근막 부위는 유산균을 활용한 드라이에이징 방식을 사용하여 좋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기는 직원분께서 테이블을 전담하여 구워주시며 알맞은 굽기를 위해 온도를 체크해주시면서 알등심과 새우살을 먼저 올려주십니다. 고기는 마블링이 워낙 많은 부위인지라 레어나 미디움 레어가 아닌 미디움 굽기보다 살짝 더 구워주셨고
고기가 구워지는 모습에 숙연해집니다. 한 차례 알등심과 새우살이 구워지고 나면 곧이어 근막 부위를 올려주시는데요. 근막 부위가 구워지는 동안 가장 먼저 알등심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미디움 레어를 선호하는 편이라 미디움보다 살짝 더 구워주신다는 말씀에 너무 바짝 익진 않을까 우려했지만 치아가 닿는 순간 이 겉면의 터프함이 아주 매력적이었으며 안쪽은 제가 알고 있던 미디움 웰던과는 다른 부드러움으로 기대 이상의 짙은 풍미에 놀랐습니다. 특히나 알등심은 프랑스 계량도 소금에 곁들이는 것을 추천해 주셨으며 같은 맛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음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반면 없어서 못 먹는 맛인 새우살은 일단 풍성한 육즙을 기본 이상으로 깔고 가는 것이 맛있게 먹었던 모퉁이우가 떠오르는 맛이었는데요. 모퉁이우가 세련된 풍미라면 이곳은 와사비를 툭 올려 먹는 투박한 매력으로 온전히 고기에만 집중됩니다. 그렇게 빠르게 고기가 소진되면서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겼고 익어가는 근막 부위에 소금과 후추 퍼포먼스를 바라보면서 맑은 조개탕을 곁들여줍니다. 부드러운 두부에 향긋한 깻잎까지 적당히 시원칼칼함으로 고기의 기름기가 가셨는데요. 좀 더 높은 온도에서 구워진 근막 부위와 구운 채소로 또 한 번 입을 달래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연한 육질을 선호하는 편이라 앞서 부드러운 새우살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보다 씹는 맛이 도드라진 근막 부위에서는 큰 감흥이 없었지만 앞쪽에 유자향이 퍼지는 폰즈 소스가 이 부위의 핵심 역할을 해줍니다. 심지어 소스는 숟가락으로 듬뿍 떠먹어도 될 정도로 자극적이지 않았고 기본찬들의 각기 다른 산미들이 빛을 보면서 화려하게 먹었습니다. 식사는 원하는 타이밍에 요청할 수 있었으며 국물의 농도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소고기 된장도치가 나왔습니다. 보통 고깃집에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 찌개나 냉면과 같은 탄수화물로 식사를 끝맺음하는 것이 국룰이라면 이곳에서는 소고기 된장도치에서 다시 한번 입맛이 터지는데요. 강원도 집된장과 토장을 사용한 것이며 강된장처럼 흰밥에 올려줍니다. 살기 있는 흰밥에 소고기로부터 우러난 되직한 맛은 밥도둑이 따로 없었고 조개탕과는 또 다른 개운함의 아른거릴 맛으로 밑반찬 리필에 밑바닥까지 긁어먹으면서 뚝배기를 비워냈습니다. 적당한 단맛이 나던 진한 브라우니 사이로 피칸의 지긋한 고소함은 덤이었고 따뜻한 티와 함께 깔끔하게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각종 찬이나 뭐나 빠짐없이 구성이 좋았으며 재방문해서 온전히 단품으로도 푸짐하게 식사하고 싶을 만큼 숙수도가만의 숙성 방식과 전담 서버분의 숙련된 스킬 덕분에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아담한 규모와 전담으로 테이블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인 곳으로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도 다양한 리뷰가 계속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